앞에 있지 뭐. 우리 친구들 안녕. 네. 네, 반가워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감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도 약하고 또 다짐도 약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다짐도 약해서 죄를 범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죄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드리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다 같이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직 문을 못 열고 예수님의 내 마음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이미 들어오셨을 때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주세요 하고 주님 내 중심에 앉아주세요. 내가 내 중심 의자에서 내려앉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아직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친구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용서하사 의인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제가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뢰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선해지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니까 내 마음이 선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게 되고 주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보배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또 찬양을 하고 싶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은 나의 영광 나의 복에 주님 내 마음에 앉으셔서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어서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예쁘게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구정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모습을 있고 분노한 모습을 있다가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케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항상 찾아오셔서 기쁜 일과 즐거운 일만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믿음 생활 안에 있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예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단계가 하나 내려갔지만 저희가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이 20% 이상은 대면 예배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늘 아껴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께서 구하시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아, 우리가 일부 대면 예배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다행이. 아, 우리가 지금 일부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 3학년 홍준 친구, 그리고 4학년 최두배 친구, 또 3학년 이다영 친구, 또 3학년 전서루 친구, 또 3학년 이하준 친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 다음 주는 3반, 4반 친구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광고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 대면 예배 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은 직접 나와서 예배를 해도 괜찮아요. 아,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한테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아, 어떻게 보냈어요? 주은이 뭐 했어요? 핸드폰 케이스 꾸미기 했어요. 핸드폰 케이스 꾸미기. 그래요. 의미 있게 시간 보냈네요.
둘에는 뭐 했어요? 네? 그냥 있었어요. 좋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좋아요. 다영이는 뭐 했어요? 주은이. 잠깐만. 포켓스 꾸미기. 다영이는 뭐 했어요? 집에서 송편 만들었어요. 송편? 많이 썼어요? 네. 그래요. 설은 어떻게 보냈어요? 전철을 친구? 모르겠어요. 좋아요. 하준이는? 꽃이? 떡꼬치. 떡꼬지. 그래요. 맛있었겠다. 많이 썼어요? 그래요.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이게 홍 주은 친구가 만든 핸드폰 케이스라고 하네요.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보여요. 주은이 핸드폰 케이스. 자, 받으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확실히 몇 명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활기가 도네요. 어쩔 때는 저하고 선생님 몇 분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되게 활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명이라도 우리 친구들을 오니까 활기가 넘치고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넘치네요. 혹시 우리 친구들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죠. 오늘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그래도 찾았죠? 그래요?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안에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어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앞에 나와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는 복의 통로인가요? 복의 통로인가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리모컨이 지금 잠깐만요. 리모컨이 작동이 안 돼요? 리모컨이 말소리야. 리모컨이 안 나오겠어. 짠! 다시 나타났어요. 자,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 잘 들었던 친구는 대답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높이 쌓은 탑이 있었죠. 그 탑이 뭐였죠? 그렇죠. 바벨탑이었죠. 보여요? 여기 뒤에 보면은 바벨탑이 보이는데 이 바벨탑은 이제 지구라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이렇게 지구라트가 많은 바벨탑이 굉장히 많은 갈대아우르 사람이었어요.
이 갈대아 오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라크. 우리 친구도 이라크 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 석유가 많이 나는 국가를 중동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이라크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라크에는 갈대아 오르는 이런 바벨탑이 많았다고 했죠. 죄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죄가 굉장히 많았던 그 땅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금방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는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로 굉장히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자,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니까. 주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죠.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어느 정도의 대규모, 어느 정도의 대가족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 식구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되게 멀리 갔어요. 이 이라크에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됐는데요. 이민을 가게 됐는데요.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냐면 하란, 성경에서는 하란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란은 이제 터키에 있는 남동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라크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터키 남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어요. 하란에서 터키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겪게 됐는데요. 그거는 어떤 한 분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라크에 있어요? 아니면 터키에 있어요? 터키. 하란에 있었죠?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향해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이라크예요? 아니면 터키예요? 이라크죠? 이라크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 나라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가래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아니면은 평안했을까요? 당연히 불안했겠죠. 아니 여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딴 데로 가래요. 하나님 보여줄 그 땅으로 가래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도 겁도 많이 나고 또 매우 불안했을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떤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면 다영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너무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로 유명해지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보여줄 그 땅을 향해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하준아, 하준이가 이산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준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으로 가래요. 그럴 때 하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으니까 대단하네요. 오케이, 똑같은 질문을 서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넘어가요? 어렵대요. 오케이, 알았어요. 다영이는? 이유는? 새로운 데가 좋아요. 새로운 데가 좋다. 이거 한국 사람 마인드가 아니네. 좋아요. 멋있어요. 둘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겠다. 마지막 주은이는? 갈 것 같아요. 이유는? 복이 되고 또 큰 민족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래요. 멋진 생각이에요. 복이 되고 또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 하준이, 또 다영이, 주은이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예전 이름. 아브람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그거는 다음 설교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해서 떠났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였냐면은 75세였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죠? 할아버지였어요. 또 많은 가족들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해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당시에 최고로 좋은 땅.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강남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세종시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나안 땅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에서. 자, 가나안 땅은 이쪽 지역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한 가운데는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을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이 지역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는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또 밑에는 요르단이 있고 여기는 애굽, 이집트가 있는데 이 많은 나라들이 둘러싸인 이 이스라엘, 특별히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가나안 지역이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좋아요. 이 타이밍에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우리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라고 했죠? 갈대아인의 우르였죠? 갈대아인의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라고 했죠. 여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했죠. 하란으로 이동을 했어요. 하란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느 나라였죠? 터키. 터키로 이동을 했는데 이 터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여기에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서쪽 지역,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아마도 글쎄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1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이동을 했던 거죠. 이라크에 있다가 터키로 올라갔다가 터키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동했다가 최종 목적지는 애굽, 이집트였는데 여기까지 아마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계속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결국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뻐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터키에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저를 또 저희 가족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의 감사 기도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로 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쫄보,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낯선 땅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때리거나 괴롭힐까봐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이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마요, 나 때리지 마요, 해치지 마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도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가릴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을 거쳐 애굽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같이 볼게요. 믿음. 한 번 더.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시작.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계속 시작.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자, 아브라함은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인을 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느냐?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저한테 아기 한 명이 있어요. 애기 한 명이 있는데 올해 3살이 됐거든요. 키가 되게 작아요. 한 요만해요. 요만해. 근데 이제 3살이 되고 나서 저희 애기가 되게 요즘 즐겨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키보다 훨씬 더 큰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옷장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거기에 맨날 올려달래요. 제가 거기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를 하냐면은 뛰어내려요. 어? 빡! 빵! 하고서 뛰어내리는데 요즘 그런 재미를 붙였어요. 그런데 저희 애기가 겁이 되게 많아요. 또 생각도 뭐랄까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이런 아이인데, 근데 그런 애기가 되게 잘 뛰어내리거든요. 왜 뛰어내릴 수가 있냐면은 승자! 왜 뛰어내릴 수가 있냐면은 제가 애기가 뛰어내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놔둘까요? 아니면 잡아줄까요? 잡아줘요. 놔둘까요? 잡아줄까요? 잡아줘요. 놔두면 저 경찰에 끌려가겠죠? 제가 잡아줘요. 제가 잡아주니까 아 내가 뛰어내려도 아빠가 잡아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뛰어낼 때 표정을 뛰어낼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뛰어내릴 때 아빠를 쳐다보기 전에 눈을 감았어요. 왜 그럴까요? 뛰어내릴 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되게 무서운데 그럼에도 아빠가 잡아줄 거라는 그러한 마음, 아빠가 나를 붙잡아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내가 겁이 나지만 눈을 감고 싶을 정도로 겁이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내리고 도전하는 게 그것이 아마도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시작!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도전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계속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 또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은이, 둘의 하영이, 또 서로 하준이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또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셨어요? 한 페이지만? 황금서 한 페이지만 앞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항상 예배를 드리니 아름다운 주의 일에 쓰이게 하소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소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송호 선생님 나오셔서 이번 주 초등부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에는 3반, 4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좋은 친구처럼 자,
형편상 예배 꼭 참석해야 되는 친구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단계로 허용되어서 예배 20%가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석하고자 하는 친구는 형편상 나와도 더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등부 영상 제작을 원하는 친구는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찬양 팀에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항상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다 알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마스크 쓰기, 두 번째 손 씻기, 손은 어떻게? 흐르는 물에 비누를 칠해서 구석구석 네, 꼭 씻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거 꼭 지켜주시길 바래요. 자, 지금부터는 5분 정도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는 재미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청하도록 할게요.